황씨, 유씨 부부 지시 받고 범행했습니까? 먼저 이번 사건으로 본인이 대신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 드리고 삼가 본인의 명복을 빕니다.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죄송합니다. 착수금 명목으로 돈 받으신 거 맞나요? 얼마 받으셨습니까? 좋은 아들, 좋은 사위, 좋은 남편,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사랑합니다.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. 빚 때문에 범행한 건 맞습니까? 네.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? 3억 좀 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협박에 부딪혀서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계속 협박하는 바람에 계속 하게 되었어요. 범행 전에 황씨 부부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세요? 그냥 황씨랑 유씨라는 것밖에 몰라요. 그 부부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건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? 이경우가 그렇게 알려줬어요. 가상화폐 빼앗으라는 지시가 이경우에게 직접 있습니까? 이경우랑 황대한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얘기해 준 걸 알고 있어요.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던 겁니까? 니네도 이걸 알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된다, 죽을 수도 있다.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따라와라.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습니까? 그건 아니었어요.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까지는 안 했었어요. 처음에 서울 올라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럼 피해자를 살해하신 거는 누구십니까? 본인이 직접 살해하신 겁니까? 아니요. 빚 3,600만 원 받겠다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거 맞습니까? 그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합니다. 3억을 실제로 받았습니까? 받았어요.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하시면 얼마를 받기로 한 겁니까? 황씨 부부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? 죄송합니다. 700만 원 외에도 돈 받은 거 있으십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가상화폐 빼앗으려고 시도한 적 있습니까? 죄송합니다. 본인이 직접 살해하신 거 맞으세요? 죄송합니다.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 맞습니까? 죄송합니다. 이 경우에게 총 얼마 받기로 한 겁니까? 죄송합니다. 범행 착수금으로 더 받으신 금액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? 죄송합니다.